해외에서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난 5일부터 내국인 접종 완료자에게는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접종률이 국내보다 월등히 높은 미국 등 해외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아직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신은 없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막아놓아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우성이 한계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휴스턴에 사는 송경혜 씨는 현지 시간 9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3주 후 2차 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을 완료해도 한국에 입국하려면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지난 5일부터 국내 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되고 있지만 해외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2주면은 그 시간이 굉장하잖아요. 그걸 좀 고쳐줬으면은 교포 주민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국 북경에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는 김영재 씨도 중국의 시노백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중국 백신 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어 추가 접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서는 다시 맞을 수 있다면 맞을 생각입니다. 아니 그래야만 양쪽에 다닐 때 불편하지가 않으니까. 정부는 접종 증명서 발급을 각국과 협의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방식이 달라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왕래가 많은 나라부터 상호 인정하는 범위 그리고 상호 인정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유럽연합에서 접종 완료자의 국경을 개방하란 권고가 나온 가운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접종 증명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